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김환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아, 몰랐어요. 아, 바로 가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앞을 쏟아지네. 너무 재밌네. 아무도 내 눈을 안 마주쳐줘갖고.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김환의 텐.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놀려요. 그래, 윤텐. 트와이스. 트와이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도 아니고 완전히 기대 심리를 자극하면서도 이 전달성이 또 담겨져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일요일 배성재 텐,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함께하는 스페셜 DJ 김환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치얼업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네이밍 전문가가 뽑은 베스트, 워스트 아이돌 그룹명이었습니다. 예,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 박재현이라는 분이 예능에 나와서 아이돌 그룹명 중에 베스트랑 워스트를 뽑았는데요. 베스트로는 트와이스를 뽑았고 워스트로는 소녀시대의 AOA, IOI를 뽑았다고 합니다. 뭐, 저는 IOI. 예를 들면 혼나나? 어쨌든 그냥 이 전문가분이 트와이스 팬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트와이스 뭐 다들 좋아하시니까 베스트로 뽑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특이한 이름도 사실 그 그룹이 성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멋있는 이름이 되고 또 예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배성재 텐도 처음에 엄청난 제목들이 후보로 올라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성재 맨유, 배성재 맨시티, 뭐 배성재 포텐클럽, 뭐 배성재 헤비멘탈, 뭐 배성재 21세기 소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뭐 역시 뭐 배텐이 제일 간단하고, 네, 가장 듣기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셔서. 데타 DJ 와서 막 성공하시라고 그래. 성공하셔서 배텐 이름도 날리시길 바랍니다. 자, 일요일은 배텐의 여신 윤태진 씨와 함께합니다. 1부는 아재 판독해 드리는 아재 판독해 코너로 함께하고요. 2부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기사와 댓글을 소개하는 베스트 댓글 배댓 이어갑니다. 아, 뭐 저는 진짜 초면이라서 어색한데 케미가 잘 맞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요일도 녹음하는 과정은 생녹방으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스페셜 DJ 산이와 함께하는 코너 중에 쇼미더머니 라디오 버전 축소판 쇼미더 막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모두 막창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하면 대단한 히든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막창도 먹고 래퍼 산이에게 랩 평가 받고 싶은 분들 미리미리 새로 생긴 쇼미더 막창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아무도 모르게 코너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포카리 스웨트, 2588 박소연 대리운전, 중부대학교 난닝구닷컴, 일룸, 2부자리, 쉐보레, 김진표, 썬팅필름, 넥스가드, 교촌치킨, 롯데 렌터카, 레미안 주, 노랑풍선과 함께합니다. 허구한 날 미안한 동물이 뭘까요? 글쎄. 오소리요. 오소리. 아예 안 웃지. 이런 어이없는 개그에도 피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재 판독기. 네, 오늘 저를 이끌어줄 일요일 게스트입니다.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그분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와, 김환이다. 네, 아,
근데 처음 봬요, 진짜. 네. 저는 워낙에 야구를 좋아해서 아, 방송으로 잘 보고 있어갖고. 저도 네. 시구로 한 번. 네. 네. 4년 전인가요? 네, 4년 전에 제가 시구.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후로 어깨에 연골이 나갖고 공을 못 던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열심히 던져봤는데 그걸로 기억해 주니까 참 좋네요. 아, 그리고 방송에서도 당연히 많이 뵙고.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좋아요. 어제 근데 첫인상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 애들 처음 뵀는데. 오늘이요? 딱 죄수 같나요? 아니 오늘 진짜 아니, 제가 오늘 복장이 와 진짜 제가 힙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못하는데 듣는 걸 진짜 좋아해서 힙합을 되게 좋아해서 힙합에 꽂혀갖고 힙합 옷을 딱 입고 왔는데 와 이거 죄수 복장이라고 지금 다들 약 올리고 있어갖고. 아니 근데 어떤 분은 네. 공익공무원이냐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 이거 다신 아닙니다. 93년생이냐고. 야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혼자 홍콩에 휴가 가갖고 야심차게 사온 건데. 참,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멋있으신 거 같아요. 아 아닙니다. 네, 진짜 이렇게 배디만 보다가 예. 아, 은행 청원 경찰이냐고 하신 분이네요. 아, 이런 분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성재형도 잘 견디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아, 아무튼 정말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완전 아재거든요. 아재예요? 아니, 결혼도 했고 유부남인지라 완벽한 아재인데 아재티가 배성재 씨, 아, 내가 자꾸 글쎄요. 왜 내가 자꾸 배성재하고 비교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배성재보다는 조금 아재티가 더 안 나지 않습니까? 더 어리지 않나요? 제가 두 살 어리죠. 오. 네, 제가 두 살 어립니다. 아, 그러면은 뭐, 안 나요. 어이. 옛다 바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일단 대답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요. 오늘 되게 어리게 또 입고 오셨어요. 힙합 좋아하는 아재. 예, 예. 20대만 갈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네. 소문 듣자 하니까 뭐 배성재나서 윤태인 씨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뭐 SNS 상으로 둘의 사진을 보면서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예. 저하고는 또 어떤지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배성재 아나운서랑 김한 아나운서가 어떠냐고요? 잘 어울리냐고, 둘이? 아, 둘이 어울리면 뭐예요, 도대체 이제. 예. 둘이 잘 어울려요. 예. 아, 근데 배디가 네. 진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네. 하, 서로 좋은 얘기 진짜 안 나오는데. 근데 왜 해요? 좋은 얘기 해주셨지? 무슨 좋은 얘기인데요? 진짜 아끼는 동생이라고. 아, 네. 한 번만 더 아꼈으면 큰일 나겠네요. 근데 네. 오늘 김한 아나운서한테 들은 이야기는 배디 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좋은 형이에요. 제 고등학교 유일한 선배기도 하고 이게 좋은 형인데 남자한테 진짜 잘 안 해주거든요. 아~ 예. 근데 여자 한 분만 있으면 여자 한 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잘해서 깜짝깜짝 놀리기도 하는데 예. 뭐. 채팅창에 참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아끼는 호구. 아끼는 호구군요. 아호. 예, 예. 기반 아호. 네. 아, 사실 성재 형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못 났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코너예요. 되게 날카로워. 못 났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아, 여기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네. 엄청 잘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좀 쿨병이 있긴 하죠, 근데. 아, 너무 심하죠. 네. 마치 자기가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해주는 척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일단은 좀, 그래도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배성재 아나운서의 그 옷 스타일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근데 일단, 네. 오늘 그 환디는, 네. 안에 뭘 안 받쳐 입으셨어요. 배디는 네. 항상 반팔을 입을 때, 네. 안에 이렇게, 저번에 쥐토시, 아. 네, 그 팔깅스라고, 쥐 색깔 레깅스를 팔을 끼고 오셔가지고 아주 비난을 받으셨는데, 그쵸, 예. 오늘 그래도 이렇게 딱 반팔 입고 오셨네요. 아, 예, 예. 멋있어요. 네. 아, 약간 그 골프장 갈 때 70대 분들이 입으시는 그 쿨토시를 안에다 입고 다녀가지고, 사실 배성재 나면서 지나가면은 많은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아. 왜 저러고 다니냐. 말리라고. 아니 근데 그 쥐토시를 네. 브라질까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뭐 또 네. 모기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많은 글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윤태인 씨와 케미는 어떨지 기대해 주시면서 일부 코너 아재 판독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뭐죠? 이번 주 주제는요. 이거 구별 못하면 아재다입니다. 뭐 걸그룹 여자친구 멤버들 얼굴과 이름 구분 못하면 아재, 피카츄와 토토로랑 구분 못하면 아재, 처녀 베이비랑 치어러 베이비랑 구분 못하면 아재 뭐 이런 건데요. 김한 아나운서는 치어러 베이비 이 부분에서 네. 어떻게 들리시나요? 처녀부로 들은 적 있나요? 처녀 베이비 이렇게. 아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아니 저는 치어러 베이비로 바로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철아 베이비로 들었어요. 철아 베이비. 철아 베이비. 철아 베이비. 엄청 다른 얘기네요. 또 엄청나. 네. 이렇게 제대로 안 들리면 아재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구별 못하면 아재다. 여러분이 제보 주신 사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석 씨가요. 뮤직뱅크 음악중심 인기가요 M카 방송사 구분 못하면 아재라고 해주셨습니다. 구분 못한다. 아니, 사실 저는 저는 사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더 줄여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음중. 뮤뱅. 인가. 맞아. 이거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올 초부터 거의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근데 막 지금도 헷갈려요. MBC 뮤뱅. 이렇게도 헷갈리고. 뮤직뱅크가 KBS고. KBS고. 음악중심은 MBC고. 예. 인기가요는 SBS. M카는 Mnet이라고 합니다. 네. 네. M카. M카. 네. 거기에 MC들도 되게 자주 바뀌어서 MC들은 거의 다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MC들이 굉장히 많네요. 놀랐네요. 소개해드릴까요? 예, 소개해주세요. 예. 네. KBS 뮤직뱅크는 네. CN블루의 강민혁 씨와 라붐의 솔빈 씨. 네. 아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아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강민혁 씨만 압니다. 아, 진짜요? 네. 음악중심은 네. 김민재 씨와 김세론 씨. 아, 김민재 씨. 옛날에 한화 이글스의 김민재. 양선수 김민재. 아, 전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김민재 씨 배우죠? 아, 진짜 아, 미안합니다. 네. 아, 네, 진짜 미안합니다. 누구나 배우시죠? 예, 예, 예. 인기가요는 알죠? 설마, SBS 아나운서가. 네. 모르네요. 유정 씨, 김유정 씨. 아, 아니에요? 네. 저렇게 크게 손살에 칠 줄 몰랐어. 진짜 저렇게 크게 손살에 칠 줄은 몰랐네. 채팅창에 옛날에 인기가요는요, 옛날에 인기가요는 저기, 이훈 씨. 이훈 씨가 있었고요. 야, 그렇지. 이소라 씨도 있었어요, 이소라 씨. 모델 이소라 씨. 우와. 이야, 그쵸. 지금은 SBS 인기가요 MC는요, 김민석 씨, 공승현 씨, 트와이스의 정현 씨입니다. 네. 김예훈 씨도 있어요, 김예훈 씨. 김예훈 씨가 코바. 이야, 코바 또 오랜만이다. 야, 나 혼자 신나네. 코바. 이거 약간 네. 배디보다 더한 아재가 있는 거. 배디는 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몰라서 약간 모르는. 아니 뭐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죠. 네. 예, 예. 뮤뱅은 옛날에 저기 가요 톱텐인 거죠. 손범수 씨. 아, 손범수 씨. 아, 이채원과 번님들의 예, 좋아했었습니다. 네. 다음 거요. 네. 예. 박홍민님이 네.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워터 구분 가능하신가요? 이거 못하면 아재입니다. 라고 하네요.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로션이 아니라 워터. 워터. 네. 워터는 뭐죠? 둘 다 클렌징 제품이긴 한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대요. 클렌징 오일은 건성 피부에 사용을 하고 예? 클렌징 워터는 지성 피부에. 근데 이제 김한 아나운서는 비누로 네. 씻으시죠? 저기요. 자스민 비누로 씁니다. 자스민 비누. 그냥 비누로 가지 마세요. 자스민 비누로 그거 꼼꼼하게 지웁니다. 아, 자스민으로? 네, 자스민으로 합니다. 그 화장실에 있는 에메랄드빛 비누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오이비누? 오이비누는 군대에서 끊었어요.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끊었습니다. 자스민 비누로 씁니다. 아, 비누로, 일단 예. 비누로 쓰시죠. 조금 피부가 안 좋으면 티트리인가요? 티트리? 티트리 맞죠? 네, 티트리 비누를. 아, 비누를 쓰시죠. 네, 요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깔끔한 편이죠. 미안합니다. 거기까지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오네. 와, 정말 아재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신난다, 오늘.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0173님이 네. 급식이 학식이 구분 못하면 아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학식이는 뭐예요? 급식이는 아세요? 급식은 급식 먹는 세대를 급식이라고 하잖아요. 오, 맞아요. 급식 네. 먹는 중고등학생. 학식이. 학식. 학식. 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 학식 먹는 대학생. 아, 학생 식당에서 네, 먹는 학생식당에서. 학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 아, 예. 근데, 김한 아나운서한테. 저 왜요? 또 하나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도시락 세대인가요? 막 이렇게, 난로 위에. 난로까지 안 되는데 도시락 세대는 맞습니다. 도시락 세대. 그럼. 막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 막. 아, 달걀 후라이를 밑에다 깔아놓고 안 뺏겨 먹으려는 세대는 아니지만. 아, 기름 붓는 세대셨나요? 아니면 석탄 이런 거? 아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네. 주전자가 탈 정도로 끌어오르는 난로와 함께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네요. 예. 저는 뭐 교련 수업을 했냐라고 물어보신 분이었는데, 교련까지는 안 했습니다. 도식이. 예, 예, 예. 도식이었던. 교련복 안 입었어요. 교련이 없었어요. 네, 교련이 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없어졌던 걸로. 예, 지금 허그목 PD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교련을 마지막에 배운 세대라고 합니다. 아. 수류탄 던지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막 수류탄 던지고 교련 수업 때 그랬다는데 수류탄을 저는 던져요? 네, 그 모형 수류탄. 아. 네, 그런 걸 이제 던지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제가, 하더라고요. 예, 제가 입학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성재 아나운서가 제 고등학교 선배니까 하셨겠네요. 어, 그러네요. 수류탄을 던지셨겠네요. 예, 예, 모형 수류탄. 네. 예, 예. 그런 걸 하셨죠. 네. 네. 다음 거예요. 예. 4584 님이 김무열 정석원 강동원 주원 구분 못하면 아재. 이게 닮은꼴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구분 저도 못한. 저도 못한다고요? 김무열 씨랑 정석원 씨랑 진짜 닮았어요, 근데. 김무열 씨, 정석원 씨도 닮았는데 강동원 씨, 주원 씨도 전 사실 조금 헷갈렸다고 말해요. 정말요? 두 분은 볼살이 조금 더 있으면 주원 씨. 아, 맞아. 강동원 씨가 조금 더 이렇게 갸름하죠. 약간 샤프한 느낌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건 진짜, 예. 어? 김한 아나운서 누구 닮았다는 저요? 아, 저는 또, 욕먹을 준비하고 얘기해도 됩니까? 네. 결혼했니? 애인 있어? 됐다, 그럼. 뭐예요? 아, 모르시는 거예요? 아, 예, 모르는구나. 아, 또. 아, 김내원. 네, 김내원 씨를 닮았다. 꼭 그렇게까지 가져가야만 했냐! 꼭 그렇게까지 가져가야만 했냐! 예, 모르세요? 예? 니가? 라고 하시는데. 니가? 예. 뭔 소리야, 라고. 김내원 씨를 닮았다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얘기하다간 큰일 나는 거 알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는 비정상이다. 결혼 안 했어! 어, 나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처음 해봐. 오, 오, 속이 후련해. 오, 이거 어디 가서 하면 욕먹을까봐 안 했는데. 아, 그냥 여기서 욕먹으라고 하자. 어, 결혼 안 했어. 아니, 근데 진짜 닮긴 닮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 여기 밑부, 아, 밑부분이죠. 밑부분이요? 죄송해요. 밑부분이. 하관이죠. 하관. 네. 죄송해요. 네. 밑부분. 감사합니다. 윤태인 씨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워낙에 미인이라서. 저도 하나 할까요? 예. 뭘로 하시게요? 아니,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네. 살이 좀 통통했을 때, 미키 유천 닮았다는 얘기. 미키 유천이요? 박유천이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최강창민인데. 아, 예. 최강창민이랑 미키 유천이랑 네. 섞어놓은 것 같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고. 네. 저는 그리고요. 약간 부위별로, 아, 고기 같네요. 부위별로? 어디요? 어디요? 고기 같네. 부위별로 좀 닮았다는 얘기. 어디요? 네. 어, 진짜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도 돼요. 김하는 아나운서. 김내원을 얘기했는데 뭘 못하겠어. 뭘 못하겠어. 이마는 유진. 아, 이마부터 시작해요? 오, 그렇게까지 가요, 유진. 네, 그러고요. 이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아, 이마 미인이에요, 예. SES의 유진 닮았다, 예. 듣고. 네. 또, 웃는 모습은. 웃는 모습? 한예슬 씨 닮았다. 한예슬 씨. 아, 제가 보고 있는 건 모니터 화면인가요, 그러면? 실제로 옆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좀 닮았어요. 무슨 느낌이 뭔지 알겠어. 약간 윤태 씨, 저는 방송에서 볼 때는 약간 되게 청순하고 되게 귀여운 거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좀 섹시하네요. 왜? 전 처음 들어. 뭐야? 예, 채팅창에 H 유진이겠지. 더해보래요, 사람들이. 더해봐. 야, 더해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죄송해요,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저 기분 좋으라고. 우리만 혼나는 것 같으니까 네. 다음 걸로 넘어가죠. 예. 5882님, YG 소속 가수, SM 소속 가수 구분 못하면 아재. 음흠. 제가 그럼 퀴즈를 해볼까요? 네. 빅뱅. YG. 21. YG. 샤이니. YM. 샤이니. SM. SM. 네. 그래, 샤이니가 SM이다. YG에는 빅뱅, 21, 위너, 아이콘, 에픽하이 등등 있고. 아, 그렇죠. 그건 알죠. 예. SM은 너무 유명해요. 소녀시대, 샤이니,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엑소, FX. 근데. 왜요? 요즘 SM 나온 친구들은 안 써있네요. 요즘, 그러니까. 이거 쓴 사람도 지금 나도 지금 얘기하는데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여서. 채팅창에 레드벨벳 맞춰보삼이라고 하는데 레드벨벳은 SM이죠. 오, 딩동댕동. 압니다. 요 정도는 압니다. SM이 사실 옛날 시작이 홍록기부터 출발합니다. 네? SM. 아, 지금도 홍록기 씨는 SM이에요. 아, 진짜요? 네, 홍록기 씨부터 시작을 해요. 예. 네.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저희가 듣고 그러면 계속해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P의 바다죠? 네, 요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써야 되는데, 아깝다. 아니. 원래 이게 해서 2부로 넘어가요. 원래는 2부에서 사실 끝나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2부에서는 똑같이 이걸 이어가는 거예요? 네, 2부에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써주면은, 지금까지 아재 판독기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만 해주시면, 그 다음 코드 나가면서 이제, 베스트 댓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세요? 하다가? 하다가 제가 실어줄게요. 지금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이거, 제가 실어주면 좀 하다가, 여기. 지금까지 아재 판독기였습니다만 딱 해주면, 네. 이제 원고의 8페이지에 시작하는 거예요. 코드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소개하다가 7페이지에 이렇게 예고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재 판독기였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 다음 코너로 넘어가요. 예고 한번 해주시고, 네, 아재 판독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뭐가 있죠? 5888님, 설현 광고 구분 못하면 아재, 흐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설현 광고는 웬만하면 다 알죠? 진짜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쵸, 예.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21개 찍으셨대요. 와, 진짜 많이 찍으셨구나. 와. 아니, 많이 본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21개면 거의 뭐, 최고네요. 네. 역시, 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광고 뭐 있으세요? 선현 씨가 서핑하는 거. 아. 선현 씨 서핑하는, 예, 그게 이제. 그럼 하늘로 날아갔나요? 하늘로 날아가요? 막 이렇게 날아갔는데, 선현 씨가. 서핑 타다가요? 네. 예. 서핑 타시고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나 보네. 서핑을 계속 타셨던 것 같은데. 아, 서핑만 타셨나. 네, 래시가드 입으시고. 네. 그래서 맞아요. 여자분들이 래시가드 굉장히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 전부터 좀 유행이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설현 씨가 입어서 전 이제 못 입어요. 왜요? 윤태진 씨도 입으면 되게 예쁘실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남자들은 네. 래시가드 되게 싫어한다고 하던데. 예. 왜 래쉬가드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왜 싫어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 뭔가 래쉬가드 하면 우리나라 너무 갇혀 입으려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산을 가더라도 진짜 등산복 막 200m 산에 올라가도 다 등산복 입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수영복 입을 때는 수영복을 딱 입는 게 좋지 않나. 우리나라 타는 게 싫어서 그런가? 여자분들이. 채팅창에 그거 만든 사람 3대를 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예. 네. 아, 그렇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일걸요? 다음은요? 네, 김지우님. 파운데이션이랑 팩트 구분하시나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라고 제보해 주셨어요. 이건 진짜 어떻게 알아요?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품, 팩트. 팩트는 두드리는 거. 팩트는 한번 이렇게 뭐 기름진 거 한번 이렇게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파운데이션은 짜서 쓰는 액체. 아. 팩트는 고체. 오. 둘 다 근데 피부 보정하는 화장품이긴 하죠. 아하. 이것도 굉장히. 남자분들은 근데 이거 잘 모르시죠. 아무래도. 예, 모르죠. 예, 화장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이런 거는 모르는 게 나아요. 여자들 메이크업 하는 거면 알아서 뭐 합니까, 그죠? 여자만 손해입니다. 네. 다음 거요? 최
최영우님, 김고은이랑 박소담 구분하시나요? 이렇게. 아, 나 진짜 구분 못해. 야, 김고은 씨랑 박소담 씨 진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두 분 닮죠. 진짜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눈매면 눈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살짝 비슷할 때도 있었고요. 네, 둘 다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그러니까요. 네, 두 분 다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저희가 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김고은 씨는 은교. 은교. 네, 그렇죠. 치즈인더 트랙. 드라마 아, 네, 출연하셨고 박수담 씨는 네. 검은 사제들에 나오셨어요. 영화. 아 그래. 네. 그걸로 되게 무섭게 연기를 하셔갖고. 두 분 다 한예종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안 헷갈리나 모르겠어요. 어, 진짜 그러면 네. 나이도 비슷하면 같이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하. 두 분 다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네. 아, 두 분 다 뭐 잘 되시고 계시니까 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훈 씨가 더 둥글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 예 예. 경배 씨 그만 써주실래요? 제 옷 보고. 그래 이것도 있다. 박지성 유해진 씨도 좀 비슷하고 배성재 씨도 닮은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배디는 누굴 닮았나요? 배디는 코봉이 동물. 코봉이 닮으셨다. 아 왜 몰라요? 이거 완전 코봉이? 입사 초기 때 코봉이 옛날에 그 우차사에서 코봉이 하신 분. 아. 네. 아. 오. 네. 와! 처음 알았어요? 네. 코봉이 닮으신 분. 아니 저한테는 아 알긴 알았는데 여기서는 안목적으로 금기어였어요? 아 진짜요? 저한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거는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닮은 거 뭐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코봉 얘기는 안 하시고 네. 자기 되게 귀여운 캐릭터 네. 닮았다고 무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만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인크레더블 같아요. 상체만 되게 커가지고 얼굴은 되게 작은데 상체만 되게 커가지고 약간 인크레더블 같은 느낌이에요. 아, 검색창에 개그맨 장재영 씨 쳐보세요. 성함이 장재영 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봉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장재영 씨입니다. 어, 그럼 배디는 이걸 되게 싫어하시는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니어도 나 안 닮았다고 이렇게 야 근데 건가요? 이것도 되게 웃긴다. 배성재 씨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코봉이 닮았다고 했을 때는 네. 되게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인지도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뭐 코봉이 닮았다 그러면 아 저 코봉이 닮았죠 안녕하세요 코봉이 아 진짜? 배성재 한밤의 TV원에 옛날에 리포트 할 때 막 그러고 다녔어요. 우와 우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확 에? 회사에서 갑자기 쿨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네. 시크해지면서 이게 다 인지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하면서 백어슨 백어슨 해주니까 진짜 예 백어슨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코봉이었습니다. 아, 흑역사가 예. 있군요. 배디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거 구별 못한다 아재다로 아재 판독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예. 배디 욕하니까 기만 네. 잘한다 히트다 히트 아, 예. 제가 여기서 10시간을 해도 배성재의 욕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런 반응 보이면 아재다 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라는 반응 보이면 아재고요. 사진 찍을 때 김치라는 반응 보이면 아재고 아하. 외국인한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라고 하면 아재입니다. 아, 자,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아재들의 반응 등 어떤 게 있는지 제보해 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아재 판독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베스트 댓글, 배댓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재 판독기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핫 이슈를 되짚어보고 핫 이슈의 핫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 베스트 댓글 줄여서 배대 네 일요일 2부 한 주 동안의 네티즌 여러분들이 주목한 핫 이슈 기사를 소개하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휴가철이었어요. 초극성숙이라고 해서 뉴스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45% 이상이 휴가를 간다 뭐 그랬었는데 윤태진 씨는 휴가 따로 없어요? 네, 저는 뭐 계속 휴가 계속 아, 휴가가 없으셨어요? 계속 휴가처럼 아. 아주 여유롭게. 아니 근데 남들이 쉴 때 나도 쉬어줘야지 진짜 휴가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 저는 이전에는 계속 스포츠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남들이 그쵸. 일할 때.
저는 계속 일하고 남들이 쉴 때 계속 일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 그런 거 있었죠.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뭐 당연히 시즌이니까 네. 휴가를 못 가고 가을, 겨울 초반 이럴 때 갔다 왔는데 네. 저는 사실 성수기 때 휴가 가는 거 좀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아 그래 또 이렇게 예쁘신 분들이 놀러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 남성들이 설레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힘드니까. 되게 좋네요. 저 배디는. 배디는 칭찬 안 하죠. 칭찬 잘 안 해주시는데. 네. 네. 칭찬한 적이 없어서. 저도. 네, 네, 예. 좋습니다. 당장 만약에 내일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갈 거예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와, 네. 네. 제주도. 제주도? 네. 제주도나 부산. 저는 부산에 제주도 진짜 좋아하고. 왜, 왜? 그냥 뭔가 여유롭고 제가 바다를 진짜 좋아해요. 아~ 네. 그 바다 앞에서 뭔가 먹고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주스 마시고 이런 거 그러지 맙시다. 그런 걸로 가요. 에이. 네. 오렌지 주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참나. 네. 그리고 여유로운 그렇게 네. 보내고 싶네요. 네. 네. 아 휴가를 가면 오렌지 소주로 다되고 싶다고 하고 있듯이 보드카 타야죠. 아,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죠. 아니 김한 아나운서는 휴가 안 가세요?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까. 사실 저는 그냥 계곡물이 너무 좋아서 계곡? 아, 계곡을 하나 지금 가려고 하나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머, 진짜 아재 같다. 나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곡에 가면은 뭐가 있겠어요? 술 있죠. 술 먹고 시원하다 하면서 담그고 취하면 물에 들어가고 깨면은 나와서 술 먹고 들어가서 술 깨고 졸리면 자고 백숙 하나 먹고 아재. 파전 하나 먹을까? 야 저기 내 가에 있는 수박진 가져와봐라. 아 돌 이렇게 쌓아놔서 그렇죠. 가져놓고 그렇죠. 아 네. 정말 그렇군요. 네. 계곡으로 예 휴가 다들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럼 배드에서 준비한 오늘의 기사 윤태진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외롭지만 누구를 만나고 싶진 않다는 20대 그들의 심리는 외롭지만 누구를 만나긴 싫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다며 인간관계에 대해 회의감을 토로하는 20대가 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권태기를 느끼는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 관태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 감정을 낭비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는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20대의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지만 20대들의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지만 김환 아나운서와는 새롭게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더 친해지고 싶어요. 반가워요, 김환 아나운서. 네, 이상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네, 네.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 관태기. 야, 저는 이거 처음 이렇게 지금 뭐 하나에 저도 지금 댓글을 봤는데 자본주의 멘트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진짜 좀 잘 맞는 것 같잖아. 아 저는 되게 좋습니다. 예, 저는 되게 좋아서 네. 예, 좋다고요. 네. 예. 아니 근데 관태기라는 용어가 새로 생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잘 지었네요.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관계의 권태기를 느낀다. 뭐 친구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그 친구하고 더 이상 보기 싫었을 때 뭐 관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 뒤통수를 많이 맞았거나 사람들에게 아, 그래.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래. 이 인간관계, 이 사람 사이 다 부질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면은 막 내가 모르는 첫 모임에 갔는데 막 어색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럼 내가 진짜 관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윤태진 씨는 좀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처음 만나도 친구의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도 잘 친해지고 그래요? 저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아, 낯을 가려요? 네, 낯을 가려서 잘 못 친해져요.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사람과 있으면 막 너무 불편해요. 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 내가 한 번에 친해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저 때문에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못 친해지고 좀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만나면 좀 스트레스를 조금은 받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나면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잔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버릇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해지려면 네. 오렌지 주스가 술이 들어간다. 네. 쭉 어떻게 따라왔어. 이봐 따라왔어. 그런 분들이 근데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관계를 또 맺어가는 거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막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가 먼저 걱정되는. 내가 뭐 이런 말 한마디에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아,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도 맞아. 예. 저는 또 첫인상이 엄청 차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면 좀 날카로워 보이고 깍쟁이 같아 보인다고. 아 그래요? 근데 저 사실 성격이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저도 이제 초면이지만 처음에는 약간 새초롬해 보이고 약간 그랬는데 네, 지금 낯가려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굴 만나봐라. 그런다고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냐?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중요하죠. 이것도.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아, 벌써 이것만 해도 벌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요? 아, 외로운, 그러니까 그, 난 명언이 있는데, 아니, 뭐예요? 결혼이라는 건, 외로운 주체가 둘이 만나, 서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 아, 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나. 근데, 원래 내가 좀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싶으면 더욱더 외로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결혼이라는 건, 네. 본인이 본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두 번째 댓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바라면 관계가 피곤해지. 그래. 이 사람은 날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좋게 생각해줬으면 이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외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죠. 네. 아, 댓글도 진짜 재밌는 거 많네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거겠지 풋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속보. 김하람의 집 비밀번호 바꿔. 그래도 오늘 어디 집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네. 또? 또 바꿔? 네. 제발 예. 네. 이것만은 예.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네. 그냥 내가 잘 됐다는 소문 돌면 알아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 이거 조금 마음이 아프죠. 아 근데 약간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제가 약간 사람들을 네. 잘 못 사귀는 편이다 보니까 금방 못 친해지다 보니까 아 인정하는 거죠. 아, 나는 어쨌든 어차피 금방 관계를 못 맺으니 그냥 내가 조금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돼서 다가오면 받아주는 약간 그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네,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사실 이게 정말 이렇게 여기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야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야구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SNS로 하나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랬는데 그래 한번 먹자 이러고 제가 계속 연락을 못했는데 네.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그 깨토 네. 대표이사가 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아 이게 또 지금 연락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네. 내가 그때 밥을 먹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 친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타이밍 아, 네.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네. 와. 지윤아, 내 연락할게. 이미 늦었어. 관태계 때문에 힘들었었어, 그랬어. 그래,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음 판. 아, 그래! 아, 그러면 그 친구가 네. 이것도 그렇죠. 사장인 거죠?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래. 지윤이 형 제가 되게 친했었어요. 아, 저한테 야구를 처음 하자 그래서. 아, 본인은 초등학교 때 그만두고 저는 이제 계속 했었는데. 아, 예. 한번 진짜, 조만간 내가 찾아뵐게요. 존댓말이 저절로 아, 나오는 관계. 존경하는 친구라서. 어떻게 이게, 아 참. 네. 네. 다음은, 외롭지만 네. 누구를 만나고 싶진 않다? 학생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다. 직장인은 시간은 없는데 돈도 없다. 사실 이게 진짜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사실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즐긴다라는 것보다 네. 뭔가 조금 더 취직한다든지 대학교 성적을 이렇게 학점을 가져가는데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아리에 들어간 친구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아, 좀 즐길 수 있는 걸 못 즐기는 거. 그러니까요.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게 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계속 한만 쌓이네요. 네, 다음 네. 댓글은 네. 이래놓고 밖에 나가봐라 다 커플임. 외롭지만 아무나 만나고 싶진 않다가 맞겠지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마음이 좀 무겁지만 네. 아, 저희가 일단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C몽의 아이스크림 함께 듣죠. 때는 네가 있어도 하나만 산 무거운 양말 속. 혹시 근데 티저 장면 보여줄 수 있나? 쓸 거야, 노트북 쓸 거야. 진짜요.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안 보여. 아, 내가 빠다 열려요. 다 닫았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인스타를 신청을 했어. 너무 고마웠어. 아니, 86년생인데. 네, 다음 갖고 가도 돼. 임지훈 나라는 거야? 응. 우와. 나랑 같이 리틀 야구 가자고. 나 안 한다고. 야구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걔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환희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둘이 같이 가. 그래서 맨날 같이 갔었지. 걔가 임지훈이야. 생각보다 다음파 사장인 거네요. 그죠? 카카오. 합병됐으니까 뭐 어쨌든 그렇죠. 나중에 우리 SNS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럴게요. 네, MC봉의 아이스크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시죠. 기상예보 믿었다 망했어요. 농어촌 관광레저 지역축제 피해. 최근 장마철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피서지 펜션의 경우 비 온다는 소식에 손님이 예약을 반 이상 취소했지만 막상 비는 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삿짐센터의 경우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이삿짐이 젖어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생업이 달린 농어촌의 경우 잘못된 예보만 믿었다가 농사 피해를 보고 염전이 피해를 본 경우 닭 집단 폐사의 경우가 많았고요. 각종 지역 축제도 갑작스런 비 소식에 낭패를 볼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의 입장은 여름철은 기상변동이 원래 심한 데다 수치 모델의 한계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다면서 난처한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내일 우리 집 강아지 아나랑 산책해야 하는데 과연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상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진짜 이거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아, 아닐까요? 네. 비가 오냐 안 오냐. 일기예보는 좀 꼬박꼬박 보세요? 네, 저는 뭐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자기 전에 챙겨보는데 네. 저는 근데 사실 비가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렇게 막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그래요? 내일 안 온다고 했어. 근데 비가 갑자기 와. 나는 내일 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기로 했는데 네. 그런다고 해서 막 속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이제 생업하고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요. 네. 이게 나의 취미 생활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닭 뭐 집단 폐사 염전 네. 이런 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피해를 보시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기상청도 항상 뭐 우리가 틀린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131로 항상 전화를 해요. 거기가 이제 기상청인데. 전화를 해서 날씨를 확인하는? 네. 그게 왜냐면 라디오 뉴스 때 항상 그 기온하고 습도를 얘기해야 돼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항상 해보는데 아~ 그것마저도 조금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드니까. 예. 잘못된 비 소식 때문에 난처한 경우는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난처한 경우... 그래 일단은 그냥 하시던 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그냥 좀 일정을 만나고. 진행시키는 편인데 아, 그런 경우는 조금 난처하죠. 뭐요? 뭐 친구랑 한강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 피크닉을 가기로 한 거니까 그치, 예. 좀 돗자리도 펴고 놀려고 했는데 비가 분명히 안 온다고 했는데 네. 다 세팅을 해놨는데 비가 막 내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그쵸. 때는 진짜 좀 기분 내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그래. 그럴 때 난처한 경우.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날을 벼르고 벼렀는데 네. 비가 온다면 또 좀 속상할 수밖에 없고. 보통 세차 했는데 비 오면 진짜 난처하잖아요. 아, 세차 진짜 짜증나죠.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왜요? 좀 비로 세차하거든요. 아,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네요.
얼마나 더럽다는 얘기예요. 야, 비는 웬만하면 더러워져요. 아, 요즘 황사비 때문에. 야,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야, 그걸로 깨끗해진다는 거는, 와. 비가 오면 세차하는 날. 야, 채팅창에 비가 오면 오렌지 주스가 묽어지겠지. 야, 참나. 알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말고. 그래.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이분은. 그래요. 생업이 아니라면 이렇게 차라리 쿨하게 생각하는 게 그쵸, 낫습니다. 네. 예. 그냥 일찍 일어나서 하늘 한번 보는 게 더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당일 그 일기예보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거죠. 네. 전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상청 슈퍼컴퓨터로 그냥 슈퍼에서 바코드나 찍어야겠다. 슈퍼. 와, 이게 네. 참 슈퍼컴퓨터가. 근데 뭐 우리나라만 안 맞는 게 아니니까. 아직 인간의 지능이 그거밖에 아직 안 됐다라는 걸 뭐 그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 기상청 체육대회 날도 비 왔다며? 이거 진짜 있어요? 궁금해.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기상청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개주하는데 비가 왔대요. 개주. 아 진짜로. 정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우와. 1등 상품이 텔레비전이었는데 텔레비전을 꺼내놓고 있는데 비를 맞았고 텔레비전이 못 쓸 뻔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상청도 그러니까요. 당했네요. 날씨에. 네.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커서 예측을 못하는 건가? 라고. 네. 일단.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릎 관절을 믿는 게 더 확실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확실할 수가 있죠. 기만하다 무릎 아픈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구 던지고 나서 어깨가 그렇게 아파요. 맞다 운동하셨으니까 네. 좀 쑤신 부분. 네 비가 쑤신다 보니까 너무 50경 같잖아요. 비가 오면 약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민감하게 어깨가 돌아가는 듯한. 아 조그만한 통증?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구를 한 다음에 시구를 그 아. 혼을 거기다 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즘 날씨가 갱년기인 우리 엄마처럼 이상하긴 했음. 맑았다가 갑자기 비오고 덥다가 또 비오고.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아침에 완전 쏟아진 비가 한번 있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내리네. 목요일 금요일이었나? 엄청 지난주 금요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세차 잘하셨겠네요. 네, 요즘 진짜 갑작스러운 세차 너무 기쁩니다. 다음 댓글. 예. 1년 365일 맑아요 라고 해도 적중률 50% 이상 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 그게 이게 사실 저는 기상캐스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죄인처럼 걸어 다녀요. 그들한테 사실 잘못이 없잖아요. 기상캐스터들은. 그래서 기상캐스터들을 보면은 날씨 막 못 맞추고 그러면 오히려 좀 따뜻하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고충이 있군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니까 잘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죄는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와 그에 딸린 댓글로 토크를 나누는 베스트 댓글, 배대까지 함께 했고요. 자, 저 김한과 함께 한 김텐? 네, 환텐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윤태진 씨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예.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다른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해 주신다고요. 네. 누가 나오죠?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저도 아, 그래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왜 오늘 마지막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내일부터는 래퍼 산희 씨가 스페셜 DJ로 활약해 주시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내일도 꼭 놀러 오시고요. 저는 8월 26일 금요일. 아, 여기 보니까 나오네. 8월 26일 금요일에 다시 스페셜 DJ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고요. 전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자, 광고 후에는 배텐 여신 윤태진 씨가 여러분의 귀를 간지리며 재워드리는 ASMR 아스무르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날은 일요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가도 돼? 네. 그거. 그니까. 적으셨어요. 뭐? 적으셨어요. 예능 프로그램 한다고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아무도 공부하지 않네. 이거 진짜 어때? 화장실 가도. 다. 화장실 가도 어차피 마무리 할게요. 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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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
오늘 되게 업데 이건 업데 업데 좀 주자. 자, 안 가볼까요? 춤추자. 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놔, 놔. 얼른 와서 따라해. 여기 다 손 흔들어. 다, 다.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어때? 이건 어때? 어때? 춤추자. 어때? 이건 어때? 어때? 춤추자.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오렌지 주스 맛이 어때?